65세에서 74세 연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한 번이라도 접종을 받은 사람은 다음 달부터 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7월부터는 야외에서 마스크도 벗을 수 있게 됩니다. 김효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원의 한 의원의 어르신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아버님 코로나에 걸리신 적은 없으시죠? 예. 만 65세에서 74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74세까지 예약하라고 그래서 첫날 가서 예약을 했어요. 그날 동사무소에 가서. 예약 순서대로 다음 달까지 1차 접종이 이뤄지고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사전 예약도 함께 진행됩니다. 고령자에 대한 접종이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국민의 25% 이상이 접종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구체적인 접종 인센티브 방안도 내놨습니다. 먼저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이라도 접종한 사람은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면 현행 거리 두기에선 직계가족의 경우 8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 만약 조부모 2명이 접종을 받았다면 제한 인원에서 제외돼 10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그동안 중단됐던 경로당을 비롯한 노인복지시설도 문을 다시 열고 접종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모든 접종을 마친 어르신의 경우에는 경로당에 오래 머물면서 식사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고궁이나 박물관을 비롯해 공공시설 이용료를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에 대한 1차 접종이 끝난 올 하반기부터는 혜택이 더욱 늘어납니다. 7월부터는 접종을 한 번만 받았더라도 공원과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시설 이용과 종교활동 인원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이라면 사적 모임뿐만 아니라 식당, 카페 등 실내시설의 인원 제한에서도 제외됩니다. 정부는 접종 상황에 따라 방역 기준도 다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9월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면 10월부터는 3차 방역조치 완화가 실시될 것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도 완화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한편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자녀 백신을 실시간으로 예약하는 시스템도 시작됐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 의료기관에 남은 백신 수를 조회하고 당일 예약 후 접종하면 됩니다. BTV 뉴스 김효승입니다.